자, 캡 골로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캡 골로바 하면 어디야? 실수로 가면 좋은데요. 캡 골로바 하면 아마 일렉 위쪽이 아닐까? 네, 일렉과 그 사이군요. 저큰 산이 그 일렉과 체르노 중간에 있는 큰 산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데이즈 때문에 저희 방송국이 조금 홍보가 되긴 됐나 봐요. 데이즈가 인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 같은데 놀랍습니다. 데이즈 제가 작년에 작년 이맘때 막 정신없이 했었는데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데이즈의 이 위력 굉장하군요. 타임 디스트럭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둠님 저기 저희 카페에다가 IP 남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 남겼으니까 저는 체르노로 한번 잠깐 들어가 있을게요. 체르노 근데 들어가야 되나? 위험할 것 같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자갱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점 인사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양해 말씀 전하면서 체르노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총소리 들렸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죠? 야, 이제 주기 잘 맞는데? 쟈니쟈니 밥밥도 하고? 그렇지. 쟈니밥송은, 쟈니밥 노래는 후크송이기 때문에. 자, 중독이 되셨죠? 여기 소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 여기가 원래 슈퍼가 없는 자리인데. 체르노, 저는 어떻게 만나러 갈까요? 아니면 체르노를 제가, 체르노에 그냥 있을까요? 네네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력으로 한번 올라와 보시는 것도. 네, 괜찮네요. 아, 좋은 게 있습니다. 윈체스터가 있는데, 윈체스터 굉장히 괜찮은 총이에요. 제가, 되게, 초반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윈체스터 총.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청각, 내 손안에 있소이다. 자, 어떤 노래가 여러분들의 그냥 귓구녕 외이도를 후벼팔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요즘에 뭔 노래가 유행이야? 아, 이제 제가 요즘 노래를 몰라요. 진짜 나이 먹으면 음악도 잘안 듣게 되나 봐. 자, 망원경을 얻었습니다. 망원경은 기본으로 주는 서버도 있는데. 이거 뭐야? 원총이야. 자, 멍청이죠? 이런 애들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괜히 총 쏘면은 좀비들이 몰려오니까. 자, 성냥 듣고요. 자, 벽 뚫치. 이거는 벽 뚫는 건 진짜 문제죠? 거기서. 자, 벽 뚫고 들어왔어, 또. 징그럽다, 정말. 자, 어둠님께 드릴. 것도 좀 챙겨 놓을까? 자, 가방이 서바이벌 가방이 있습니다. 아이구야, 열지 마! 누가 열라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지. 자, 하드코어 코끼리 아니야. 하드 코끼리라 그래, 그냥. 너무 길어, 하드 코끼리. 하드코어 코끼리는 너무 길어. 자, 하드코어 코끼리 방송, 공모전 TV. 자, 비누를 주워 달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비누 줍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방에 들어오면 몇몇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잠깐 너무 깜짝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아, 자, 위험한 얘기를 할 뻔했군요. 조심해야지. 자, 죄송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나요, 제가?
맞아, 도끼 있어야겠죠. 여기 건물이 원래 없는데 있어. 아이고야, 저 문 열리다 문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아, 네. 저격총에 총알이 있지만 저격총이 있을까요, 과연? 네, 조심해야죠. 조심, 조심, 조심해서. 자,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점점 채팅창이 들어오신 분들을 파악할 수 없을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 어둠님 굉장히 멀죠? 여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달려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먹을 거 찾지 말고 합류해서 도시에서 찾는 게 더 빠르니까. 자, 그거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을래? DDR 회장을. 근데 DDR 회장 회장이 아니었어요. 회원이었지. 자, 우리 방송은 기본적으로 네. 허위 사실 유포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니까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둠님도 이제 살짝 적응이 되셨을 거예요. 저를 너무 이렇게 허위사실로 힘들게 해. 네. 근데 저거는 짓궂은 거라기보다 귀여운 거예요. 한 분 있어요. 진짜 막 나가는 분 있어요. 네, 그분이 요즘엔 안 오고 계세요. 다행스럽게. 자, 여기 리엔필드도 한정 있는데. 자, 먹을 것들을 제가 좀 챙겨 놓을게요. 초반에는 먹을 것들이 중요하니까. 아, 콤파스는 꺼내고. 콤파스가 있어야지. 아, 콤파스 기본으로 주네요. 콤파스가 중요한데. 아, 기본으로 주는 서버네요. 좋습니다. 사랑해요님, 고기방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스스무님 반갑습니다. 아랄라님 어서오세요. 자, 제가 채팅창에 보이는 대로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좀 서운해 하시거나 뭐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존 게임이에요. 먹을 게 중요하고요. 먹을 거를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생존자들을 만나도 좀 조심해야죠. 생존자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골프님 어서오세요. 자, 로엔그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마실 것도 좀 챙기고요. 생존 게임입니다. 이거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 계속 갈 것 같아요. 게임을. 라스트 오브 어스가 나오면 우선 라스트 오브 어스를 깬 다음에 공포 특집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름엔 역시 공포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시시한 것밖에 없어요. 다 별로지. 자전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금방 와요, 여기까지. 진짜 빨리 와요. 오토바이, 자전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야, 진짜 멀다. 등대 거기도 엄청 멀잖아요, 아직도. 카멘카가 진짜 최악이야. 자, 여기 병원 누가 유리창을 좀 깨놔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유리창이 안 깨져 있으면 제가 깨야 되거든요. 자, 토탈님, 크록시님, 500D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누가 깨놨어. 자, 누가 왔었나? 자, 이제 불안한데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케이 두 번 한번 눌러보세요. 케이 두 번. 케이 두 번 다시 누르시면 저게 되고요. 사라지고요. 자, 수혈 수혈. 자, 밴드가 진짜 많았죠. 아, 수혈 통은 하나도 없네. 수혈통은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좀 탐색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좀비들의 시선을 안 끄는 좀비 죽어 있는 거죠, 저기. 자, 이 근처에 생존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묻는 게왜 이렇게 많어? 거절한다님은. 자, 질문 공세. 갑자기 사람을 질문을 많이 해서 난처하게 하려고 말이야. 오드리님 반갑습니다. 곽차라토님, 흑마법사님, 아스라다님, 자, 알토님, 베테주님, 풍랑님 어서오세요. 풍랑님은, 내 마음대로, 이종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풍랑님은 내 마음대로다. 네, 풍랑님 오셨어요. 풍랑님 마음대로. 자, 효니님 반갑습니다. 김영재님, 브로디님, 이종훈님 반갑습니다. 오마저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뭐 대충 둘러봤는데 마중을 제가 나갈까 싶네요. 발로타 하면은 그 공항이 있을 거예요. 공항. 공항에서 그 관제탑 같은데 훑어보세요. 거기 무기 나오니까. 최진영님 이거 재밌으니까 있으시면 같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경납고 두 개랑 어제 우리 갔었죠? 거기에 무기가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게 거기에 이제 거기서 스폰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사용 무기 이런 샷건이나 그냥 리엔필드 같은 무기가 아닌 군사용 무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시작이 됐으니까 녹화를 다시 뜨겠습니다. 아, 새로운 맵 아니에요. 체르노라스예요. 체르나라스. 네네. 어둠님 말씀하세요.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체르노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만나려면. 자, 우리 방송에 이광상님을 위한 게시판을, 이광상님 카페에다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 사정 게시판 하나 만들어 드릴까? 자, 게임 방송 오셔가지고 자꾸 지금 화두를 던지셔. 뭐, 안될 거는 없습니다. 네, 우리 방송은 뭐, 뭐든지 다 포용할 수 있는 방송 아닙니까?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광상님 같은 분도 있어야지 재밌어요. 광상님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처음에 라틴어 얘기 막 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툼레이더 할 때? 자, 이 게임 3만원인데, 3만원 주셨죠? 어둠님. 3만원인데, 할인할 때 사면은 뭐 절반 가격도 하고, 네, 씁쓸하지만. 자, 어둠님께서 좀 급하게 구매하시느라. 네, 스팀에. 아, 네네네. 그렇죠. 대리 구매를 하면 더 비싸지고요, 그쵸? 그쵸? 제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 대리 구매해주는 분들도 영세 업체니까 이해는 가요.
영세업체다 보니까 뭐, 아이쿠! 자, 생존자 만났지. 위험하지. 자, 저를 지금 쪼고 있었어. 아, 프렌들리라고 하네요. 프렌들리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지. 자, 쪼이고 있었어. 아,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뭐. 네, 싸우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둠님을 만나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자, 저쪽으로 뛰고 있지? 가서 뭐 죽일 생각은 안 드네요. 쟤도 뭐 초보인 것 같고. 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캡처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시청자 순위 1위면 1순위면 캡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캡처해서 카페에 올려라! 자, 시청 순위가 지금 1순위래요. 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자, 어느새 100분을 넘어섰고, 시청자분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자, 일일이 저희 방송은 인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못 드리게 됐어요. 자, 마실 거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마실 게 없네요, 마실 게. 네, 마신 컵, 캔이고. 자, 필님, 정글 주세요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체르노를 벗어나겠습니다. 네. 네네. 주유소 3개, 잠시만요. 제가 아무래도 이 효과음을 좀 줄여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좀 안전한 곳에서 소리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너무. 아, 네네. 지금, 좀비한테. 꼈어. 이거 어떻게 꼈어? 문 나가, 문 나가. 나가봐. 야. 나갈 수 있단다. 뭐니, 너? 짜증나게. 자, 총을 한 발 쐈어요. 놀라시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자, 오늘은 체르노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다 둘러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차량을, 좀비가 오고 있군요. 자, 우선, 자, 산 쪽으로 올라갑시다. 어둠님 위쪽으로 좀 올라갑시다. 자, 지도를 볼게요. 지도를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대충 있는 곳이, 여기죠? 이 공장터. 아, 여긴가요? 이 공장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 있는 지점이 여기고요. 자, 차량을 얻어야지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차량 눈 씻고 봐도 안 보이죠? 네네. 아, 저도 헌팅 나이프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헌팅 나이프 수렵, 그, 채집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러 내려갑시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겠네요, 체르노. 자, 여러분들, 또 지금 나를 압박하고 있지. 자, 뭐, 1시까지 못할 건 없는데요. 네, 광상님 안녕히 가세요. 일찍 가셨네, 광상님이.
자, 이게 이제 부품 창고인데 뒤져봐야겠죠. 오, 샌드백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은데. 자, 준비가 왔죠? 자, 열어봅시다. 없어요, 없어요. 오, 자동차 부품이 없습니다. 자, 150분 들어왔다고 제가 자축의 잔이밥 노래를 불렀더니 막 나가고 계신데 또. 자, 자. 잔이밥이 진짜 테러는 맞나 봐요. 공포, 충격과 공포는 맞나 봐요. 자. 자, 챙겨야죠. 젤리캔. 젤리캔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젤리캔 하나 챙기고요. 자, 위쪽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도끼 필요 없고요. 아, 없어 뭐가 이렇게. 자, 테메시스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뭐 지금 당장에 불안할 건 없지 않습니까? 자, 거절한다님의 황색 경보. 자, 황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럴 땐 빨리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폭파 버튼을 눌러주세요. 빵빵. 영도님이 반응했죠. 순산하세요. 순산을 해야지. 난사님은 진짜 괴로워. 토할 것 같아. 자. 네네네, 드세요. 그러게, 영도님 오늘 드립이 살아있어. 살아있네. 네. 자, 이 부품 찾기가 너무 힘든데 저 앞에 저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 있어, 차 있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빨리, 자. 어둠님 빨리 와봐. 차 있어, 차 있어. 저요? 제가 그쪽으로 다시 갈게요.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네, 이쪽이요. 자, 앞에 검은색 중형차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빨리 타세요. 우선 타세요. 자, 제가 좀비 어글 끌 테니까. 자, 탔죠? 운전하실 거 운전해 보세요. 자, 조수석에. 아, 네, 운전. 자, 살아. 아, 안 돼. 아, 네, 제가 운전할까요, 우선은? 자, 버스도 있는데. 아니, 조금,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해보시는 게. 자, 우선 빨리 나가야 돼요. 공격당하니까 도시에서 나가야 됩니다. 도시에서 나갑시다. 자, 지금 당황하셨어, 어둠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제가 너무 또 이제 땡땡거렸나봐. 네, 쉽지가 않아요. 자, 경찰서에는 갈 수 없다. 그랜드 세프트 오토다, 나는! 아하하하! 조심. 초보. 우리 초보, 어둠님 초보야. 조심해서. 시프트를 누르면 터보가 돼요. 가속. 자, 차 얻었어. 이제 우리 세상이지, 뭐. 이제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이상한 소리로 바꿨죠? 이러면 알아먹질 못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잔이밥이 개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노래가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세요. 요즘 노래도 잘 모르고. 그치, 후진하면 어둠님은 돌아가시죠? 자, 자식들아, 일로 와봐. 안에서 막 기어 나오고 있죠, 의사들이. 죽어! 아이씨!
야, 인마들아, 치란 말이야. 한 번에 네 개! 스트라이크! 짱이지? 봤지, 봤지. 봤지, 봤지. 스트라이크 한 번에 네 마리 다 죽였어. 복마전 TV에서만 볼수 있는 흔한 광경. 다른 데선 흔하진 않아. 나올 수도 있어, 다른 데서. 우리 복마전 TV가 독점했다는 거 아니야. 자, 이 짜증나는 놈. 아이, 뭐요. 죽으란 말이야. 아이, 피하고 있어. 자, 스트라이크 들어갔죠? 자, 내립시다. 내리고요. 많다. 미치겠네. 자, 이 뒤에 있는 건물로 무조건 갈게요. 이 뒤에 있는, 자, 공장으로 들어갑시다. 물리 엔진 안 좋아요, 이거. 썩 좋지 않아. 안에 그 바퀴가 하나 있었죠? 바퀴 챙기고 이것저것 챙겨야겠죠? 네. 바퀴를 챙깁시다. 정호 형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 아르마라는 게임 저건데, 여러분도 지금 이 게임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열려있죠. 맵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말도 안 되게 커서 물리 엔진이 좀 후지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게 지금 뭐 달려서는 30분 이상, 40분, 막 50분 이렇게 달려가야 되거든요. 이 맵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다른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할 요량이 사라지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저기 막사 있는데 막사에 군사용 무기가 나오죠? 자, 네모반에 들어가면 군사용 무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실래요? 네, 들어가 보세요. 이쪽이 입구야, 이쪽. 이쪽이 아닌 것 같아. 이쪽이 입구야. 자, 제가 유인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놈아, 어디 가니? 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한 번. 자, 차도 한대 있고요, 여기. 좋네. 우리가 들고 있는 총이 있군요. 이럴 수가. 더 좋은 게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좀비가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아, 그러면은 MP5나 그런 걸 텐데, 서브머신건이면. M8? M8이 뭐지? 문양을 봐야 할것 같아. 자, 격발 소리를 들었군요. 자, 제가 계속 끌고 있을 테니까 그거 바꿔보세요. 한번 써보시고 싶으시면 바꿔보세요. 어떤 총인지 제가 보면은 뭔지 알수 있을 거는 같은데. 네, 그 가방 좋은 걸 거예요. 그걸로 바꾸시면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코요테 가방일 것 같은데, 군사 지역에서 나오는 건 코요테 가방이라고 24칸짜리예요. 되게 좋은 총 얻었다. 어차피 총 쐈으니까 저도 총을 쏘겠습니다. 야, 뭐 좋은 총 같은데? 아, 그래요? 자, 바깥에서 좀 정리를 하고. 자, 점점 늘어나지, 위험하지. 아, 그 총알 다 쓰셨어요? 아, 탄창이 없으면 곤란한데. 아하. 자, 어글어글. 자, 가서 이제 자, 제가 들어가는 게 나았을 뻔했네. 왜냐면 좀비를 제가 계속 끌어야 되니까. 자, 안 되겠다. 자, 일로 와. 일로 와. 끄들아. 잡고 끄들아, 일로 와.
자, 저는 여기 있는 큰 가방을 바꿔야겠군요. 여기 있는 것들, 아, 이 잡템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어. 저도 가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아, 테이크 앨리스 팩.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죠? 안 되겠어, 이건. 네네네, 안 되겠어. 됐어요? 아이고야! 혈액팩이랑 이것저것 챙겨야 되니까 들어가서 챙깁시다. 자, 수혈. 그치, 이럴 때 장미칼 하나 있으면 좋지. 장미칼, 전설의 무기, 장미칼. 자,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도 최고의 템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장미칼. 자, 혈액팩 챙겼고, 자, 다 챙겼으면 차를 타고 떠납시다. 에피펜도 뭐 아까 많이 챙겼고. 네. 운전 계속 해보실 거죠? 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저는 지도를 보고요. 자, 지금 제르노였죠? 제르노였는데. 자, 계속 가다가 쭉 가세요. 쭉 가시다가. 네, 차가 되게 좋죠. 아, 근데 피가 지금 많이 안 달아갖고 애매해, 피 빨기는. 쭉 가다가요. 여기 맞나? 아, 이쪽이 아닌 것도 같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이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차를 돌려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 신고 막 올라가고 있어.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신고가 이런 저의 노래를 불러왔다는 거를 못 느끼시나? 자, 신고한다고 제가 노래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자, 내립시다. 이제부터 조심해야죠. 자, 조심해서. 자,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눈치를 봐도 이게 저격수들이 너무 막 많이 있어갖고, 여기는. 그리고 바렛 같은 거 들고 있으면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자, 저 감시탑 조심해야 돼요. 감시탑 제가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자, 감시탑 없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곳인데. 자, 어둠님, 어둠님도 이거 주우셨죠? 주변을 가끔씩은 이걸로 조금씩 훑어보는 게 좋아요. 아, 네, 심심님, 좀비, 아까 좀비의 산을 못 보셨나? 우리 어둠님이 만들어주신 좀비의 산이, 자, 쌓였었죠. 좀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지. 자, 주변 경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재밌으려면 생존자들을 만나야 재밌죠. 그리고 여기 공군 공항은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면 좋은 템들이 나오는 곳이라. 자, 숲으로 지그재그로 뛰겠습니다. 좀비들이 쫓아오고 있죠. 숲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숲으로 이동하면 아무래도 조금 얘네들이 잘못 쫓아와요. 네, 멀티 맞습니다.
다시 제가 돌아갈게요. 우리 아까 들어왔던 곳 있죠? 그쪽에 있어요, 지금. 빨간 대문으로 나오셔서 보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거기까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숲 쪽으로 제가 이동해서 놓치셨나 봐요. 네네, 이쪽이죠? 자, 천천히 나쁜 친구들이 있는지. 관제탑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감시탑 하나 있을 텐데. 저기 있다, 감시탑. 자, 지금 당장에는 뭐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리슈트 위장복 입고 있으면 안 보여요. 스나이핑을 하고 있어도. 저격 장소에 이렇게 숨어 있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갑시다! 저쪽에, 템 먹으러. 시간 엄청나게 걸리고요. 자, 이렇게 벌판으로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불안해. 잠깐, 저쪽에 있는 거 아니겠지? 계속 가세요. 전진하세요. 저희가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자, 이거 미친 짓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는. 자, 앞에 그 군용 저기, 네모반 보이시죠? 네모반이 가장 좋은 그 AK 주었던 외형을 가진 그 건물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 네. 감사를 받을 건 아니죠. 데이지 방송을 했다고 제가 감사를 받았어. 저 또한,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좋죠. 아이고, 이거 말고. 범용총탄 5.56이죠? 좋습니다. 네네. 그쵸. 배틀필드가 진짜 재밌긴 한데요. 이 분사신멸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르마예요, 아르마. 아르마에 진짜 막 미쳐버리시더라고. 자, 여기서. 아, B. B 누르시면 됩니다. 네. B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볼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할수 있는 건 거의 다한것 같습니다. 자, 우선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그쵸? 여기는, 예, 수시로 저격질이 들어오는 곳이죠? 저도 많이 당했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자, 저 앞에 있는 건물들 좀 훑어보고, 공군 공항이죠? 공군 기지에서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듣기 힘드니까 잔이밥 노래로 그냥 잔이밥 여러분도 같이 해줘. 차짜자짜짜 잔이밥. AKU다. 이거 더 좋아요, 이게. 아, U가 아니라 AK74. 이게 더 좋아요. 이게 가늠자가 더 좋아요. 밑에 있습니다. 1층에. 저는 네,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 총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일렉 뒷산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거 있습니다. 일렉 뒷산에서 밴딧들 죽여가지고 그냥 템 뺏고 막 그랬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 지금은, 네, 다행스럽게 아무도 마주치진 않았어요. 네, 어제 최악이었죠. 제가 악수를 선택했어요. 완전히. 잘 빠져나와놓고 어젯밤에 그거는 진짜 바보같이 했지. 진짜 잘 빠져나왔는데.
우리 어둠님과 협동을 통해서 잘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렉 뒷산은 빠져서 나오면 바로 공격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러게. 곤란하지 이러면. 차 누가 타고 갔나? 진짜? 정말? 정말 정말? 차가 이쯤에 있어야 될 텐데. 자, 차를 도둑질을 한 차를 또 도둑을 맞았나요? 설마? 설마 설마? 자, 저 위쪽에 있어야 돼요. 어이구, 좀비다. 차를 타고, 이 버스를 타고 가서 기름통을 하나 챙겨온 와서 트랙터를 저거 할까요? 에, 모르겠다. 이제 우리 버스 타고 이제 딴 데로 갑시다. 아이, 지겨워. 갑시다, 버스 타고. 버스가 너무 워낙에 느려가지고.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버스. 잘도 안 돼. 잠깐,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유, 답답해. 그쵸, 땅콩님 말대로 한 사람은 트랙터 타고 한 사람은 버스 타고 하면 애매하다, 모르겠다. 네, 험비가 괜찮겠죠, 험비. SUV가 있던 자리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 버스 진짜 눈에 띄겠다, 이거. 아유, 이런 떡대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를. 그러게 말입니다. 여행을 가고 있죠? 네. 아, 공항버스.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복마전 TV 투어. 자, 제르나로스 공항에서 내려서, 자, 여러분들을 바닷가로, 아, 바닷가로 안내해야 되나요? 어디로 안내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바닷가 또는 좀비들이 많은 더러운 내륙 지방 도시들. 자,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자, 메시안 누님이 뭐, 무슨 일을, 저지르셨죠. 자, 여러분들 가차없이 눌러버려, 신고. 아니, 방장이 노래했다고 신고를 막 때리는 방인데, 지금, 어? 야,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막, 우리 방에 운영 방침에 맞지 않게 막, 이상한 소리하고 욕하고 이러면은, 바로 신고 때리세요. 자, 험비가 있는 쪽이 어디였지,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아,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쵸? 아니, 여러분, 그럼 제가 욕하는 거랑, 여기에 분탕 치러 들어온 사람이 욕하는 거랑 같은 등급이란 얘기인가요? 어머, 섭섭, 돼지가 이렇게 개겨. 어머, 돼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죽을래? 밟아버릴까? 가봐, 내가 밟아줄게. 돼지야, 귀엽게. 우우우우우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려서 고기 구울까요? 돼지, 돼지, 돼지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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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참치. 헬기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헬기 추락 지점이 탈 수 있는 헬기가 아니고요. 헬기가 추락해 있는 지점이 최고 등급의 아이템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제 좀비들도 거기서 기어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저쪽으로 가면 조금 그런 곳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말고요. 그러게. 나비 뭐 안티 마테리얼 대물 저격 총 나오고 뭐 그리고 열감지 소총이 있어요. LA85라 L85인가?
엘파로 그게 짱이죠. 열감지라. 이거 깡패야, 열감지 총은. 그냥 탐색을 열감지 총 한번 딱 들고 휙 한번 돌리면 나쁜 놈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 고기 드시려고 지금? 고기 먹어요? 아, 그냥 갑시다. 나중에 해도 되니까. 아, 네, 물 마셔야 돼. 아, 네네네. 나, 저 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조금 가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시동 걸었을 때 부릉부릉 달려갑시다. 자, 여기도 비고프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비고프도 공항 근처라 그런지, 공군고 기지 근처라 그런지, 밴딧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도. 네, 조심해서 왔다 갔다. 이 차 성한가요? 상태 좋나? 겉보기에 괜찮네, 가즈. 이 차가 가즈일 텐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차. 자, 어우, 좋아. 이 차 완전 좋습니다. 타세요. 갑시다. 자, 이쪽으로 그냥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선비 안 타도 되겠다. 아이 비켜. 자꾸 아이 짜증나는 것들. 자, 아니 달리는 차 밑으로 기어들어오는 건 뭐야? 네, 빠른 것 같고 느낌에 빠르기도 빠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